그럼 댄서는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된 거야? 무용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무용이 너무 하고 싶어요. 돈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한번 다녀보니까 학생이 무용비를 알바로 해가지고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해보다가 우리 때는 락카페, 콜라텍. 콜라텍 거기 가면 이제 가요 나오고 힙합 나오고 거기서 학생들 춤추고 맞아, 거기 이제 들락날락 하다가 선배 언니 오빠들 만나가지고 너가 한번 춤춰볼래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 몸 봐. 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대근영 씨. 네. 너무 예뻐, 너무 예쁘잖아요. 계속 버텨왔던 사람들이 지금 나같이 이제 단장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년 버틴 친구들. 너무 잘한 것 같아. 너무 멋있어. 나 옛날에 혜진 씨를 내가 그 어제 애기랑 같이 나왔던 게 슈퍼맨. 그치. 그거 했을 때 완전 쇼컷이었잖아. 되게 막 차갑고 쎄 보이는데 왜 저런 여자를 결혼을 했지? 다른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 제일 쎄면서.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안 나고 왜 저렇게 쎈 여자라고. 본인 쎈 거 모르고. 근데 나도 윤정 씨 딱 이미지는 옛날에 진짜 무섭게 막 아이돌 막 칭칭하고 이런 이미지 그랬는데 라스에서 보니까 털털하고 성격 좋은 것도 아닌데 심지어 약간 귀엽기까지 했어. 말하는 게 그냥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어. 귀여운 건데 나랑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야. 맞아, 맞아. 진짜 약간 비슷하다. 그런 거야. 뭐야. 세일하고 덕담 나눠야지. 여자들은 원래 만나면 그래요. 이 덕담 프레임을 씌워버렸네.